64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하늘이 최근 결혼 소식을 알렸는데 신혼 하루 만에 로펌으로 향한다고 소식을 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1993년생인 하늘은 얼짱으로 명성을 얻은 인물인데요. 하늘은 2011년 방송된 IHQ 예능 프로그램 얼짱시대6에 출연해 인지도를 쌓았었죠. 현재 하늘은 속옷 쇼핑몰 하늘하늘의 대표 겸 유튜버로 활동 중이며 자신의 우월한 몸매를 살려 속옷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3일 유튜버 하늘이 비연예인 신랑과 결혼식을 진행해 기쁜 소식을 알렸죠. 결혼식에는 뷰티 크리에이터 젤라, 브레이브걸 출신 BJ 박서와 유튜버 씬님, 인플루언서 손채리 등 하객만 100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또 이병헌, 이민정 부부, 가수 김희철, 송민호 등 쟁쟁한 연예인들이 결혼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소유, 김종국, 이하늘, 유세윤 등이 축가에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죠. 모든 게 완벽했던 결혼식이었지만 하늘은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4일 한 팬이 하늘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댓글창을 통해 언니 하마님 얼굴 퍼지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라는 글을 남겼죠. 그러자 하늘은 아 그럼요 오늘도 로펌 갔다 오고 내일도 미팅해요 라고 답글을 남겨 악플러들과 법적 다툼 중인 근황을 알렸습니다. 하늘의 사이다 대응에 팬들은 우와 속이 다 시원해요 그런 사람들 절대 선처해주지 마세요 라고 조언을 하기도 하는 한편 과거 갑질 논란으로 직원을 고소해 논란이 있었던 하늘인 터라 네티즌들은 하늘 같은 애들 보면 세상에 정의란 게 없다는 느낌이 든다. 이 사람 학폭 논란도 있었잖아. 와 남편 인맥이 장난 아닌가 보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튜버 하늘의 고소 소식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